항상 민간임대법의 문제는 제가 안 풀고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참고로 민간임대법만 이렇게 문제를 안 풀겠습니다.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문제가 30문제 좀 있는데 여기서 다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다 아시고 이것만 딱 문제만 보시면 더 이상 뭐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보겠습니다. 바로 4장 가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에 관한 법도 두 개가 나옵니다. 두개 나오는데 이건 조금 더 쉽게 나옵니다. 쉽게. 그래서 민간비가 좀 어렵고 공공은 좀 쉽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공공임대법은 첫 번째 총칙에서 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총칙은 시험에 꼭 나오는 상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입니다. 보겠습니다. 공공은 보시면 분양편은 알 필요 없습니다. 공공임대만 아시면 됩니다. 임대. 그래서 공공임대편만 아시면 됩니다. 분양편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공공편은 안 나옵니다. 공공도 보시면 임대에 과가 있고요. 분양도 있습니다. 근데 왜 분양은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자, 공공임대표만 아십시오. 임대. 그래서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 공공주택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이죠. 공공주택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공공목적인데요. 이것이 분양을 한다 해서 분양도 있습니다. 공공분양도 있고 공공임대도 있습니다. 공공임대도 있다. 분양임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분양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보시고 임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요 사업은요, 이제 임대사업자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갑이라는 표현 딱 쓰면요, 이제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라 부릅니다. 요, 이들이 사업을 막 합니다. 해요. 그래서 이들이 분양판출 되고 임대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각종 어떤 기금의 어떤 지원 받기도 하고 국가 재정의 지원 되기도 합니다. 합니다. 해요.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뭐 그 단지를 건설할 수도 있고요. 또 있는 집을 매입입니다. 매입도 할수 있고. 또 이건요, 전세다 임차 얻어서 또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각종 어떤 지원 받아가지고 건설 또는 매입 또는 임차 등으로 지속해가지고 임대 사업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분양도 할수 있고 임대 사업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매입과 임차는 됩니다. 보시면 임대 용으로만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시는데요. 자, 요것도 첫 번째입니다. 공공임대죠. 공공임대주택의 분류이 의미가 또 중요합니다. 구분이 또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하십시오. 시험에 꼭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요.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시면 행복주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행복주택.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단기 전세 주택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보십니다. 일정 기간 분양을 그 일정 기간 임대한다면 그 소유권 바꿔준다 해서 분양으로 전환해줄 목적을 가진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가 있다 합니다. 그다음에 6번입니다. 보시면 기존 주택, 옛날 낡은 주택, 헌주택이죠. 기존 주택을 매입한다. 매입해서 임대한다. 매입임대도 있습니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기존 주택을 전세 얻어서 이제 또 임대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전세 임대가 있습니다. 매입임대와 전세 임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7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분양 전환 공공임대, 여기 안에 어미 내포 속에 보시면 또 분납임대가 또 여기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 분납임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넓게 보면 8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이 사업장은요, 이 공공사업자들만 할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요 공주택사업자들이 연구임대 목적에서는요 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요 기금이 아니고 재정으로만 여기서 취득해가지고요 이것은 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하는데 거의 반영구적으로 또는요 50년 이상 아주 장기간 임대를 하게 되어있다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딴 거는 보시면 다 재정뿐 아니고 기금도 투입되는데 일단 그 재정만 투입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요. 자, 국민대 보시면 이것도 공공사업자들이 이것은요 재정 또는 기금이 다 투입이 되어서 이제 취득합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하는데 이것은 30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어졌더랍니다. 그다음에 행복주택은 무엇이냐? 이것도 공공사업자들이 재정 또는 기금이 투입되어서 취득을 해가지고 이것도 임대하는데 이것은 젊은층입니다. 젊은층. 이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장기간 임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30년 이상 임대한다. 뒤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장기 전세는요. 이것은 공공사업자들이 이 경우도
기금세등 다 투입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취득해가지고 임대차인데요. 이것은 보통은 전부 다 월세가 있는 바로 월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월임대료가 없이 월세가 없이 그냥 전세계약 방식, 전세금 방식, 전세계약 방식으로 장기간 임대를 한다 해서 이것은 20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전세계약 방식인데 20년 이상 임대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5번입니다. 5번상은요. 공공사업자가 일정 기간만 임대를 하고 난 다음에 요양 끝나면 소유권 분양 전환해주는 목적의 임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에서 보시면, 보시면, 이 월 임대료입니다. 임대 보증금 요 자체가 없이요. 나중에 소유권 분양 전환 받을 때, 분양 전환 금액, 이것을 할부식으로 분납식으로 내는 것이 바로 분납입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월세법이라서 이 분양 전환금을 미리 산정해서 할부식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이제 임대료가 나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은요,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이것 하는데요. 이때도 재정 또는 기금이 다 투입됩니다. 투입되는데, 이것은 기존 주택을 매입합니다. 매입해서 이제 임대를 합니다. 임대하는데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란 제일 하위계층의 어떤 주거안정에서 장기임대 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요. 이 전세임대, 이것은 또 무엇이냐 하니까 이것도, 이것은 임차, 전세 방식으로 임차 얻어서 전대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인데 이것은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틀인데 반드시 암기를 꼭 해주십시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임대 구분 꼭 중요하니까 꼭 봐주세요. 그 다음에 요것을 위해서도 건설 또는 뭐 매입도 할 수 있고 임차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밑에 4번상입니다. 공공주택들이 꽉 넣어놓은 바로 공공주택지구라는 것을 진행해서 효율적으로 단지 건설을 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이 종전이죠. 종전에 보시면 보금자리 주택지구 이렇게 분리된 것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공공주택지구라고 부릅니다. 요장소인데요. 요장소 정해서 이제 아주 효과적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서울 가시면 옆에 하남 미사하고 그다음에 뭐 강남 세곡 내곡동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나온 주택 단지입니다. 요 안에 보시면 요 안에도 보시면 일반 아파트입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고요. 이 공공 임대도 공공 분양도 나오고 또 공공 임대도 막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단지가 큰데 가시면 일반 아파트도 있고요. 공공 분양 아파트도 있고 공공 임대도 막 나옵니다. 나와요. 나오는데요. 요 주택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 중에서 이런 모든 주택이 나오면 여기서 50%입니다. 50% 이상은 공공주택이 나와야 됩니다. 합니다. 그리고 요 중에서도요, 25%입니다. 25%까지 범위 안에서는요, 공공분양이 나오게 한다. 그 다음에 35% 이상이 이제 공공임대용으로 나오게 한다. 요 분류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택 가운데서 반 이상 공공주택인데, 그것도 전체 주택 중에서도 25%까지 범위 안에서만 공공분양이 가능하고, 30% 이상은 공공임대로 지어라. 요 비율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그것이 또 나올 수 있다. 4번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에 어부갑니다. 공공주택 사업이 무엇이냐. 이러한 사업이 무엇이냐. 나옵니다. 나와요.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이 있고요.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 매입 사업도 있고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조성, 건설, 매입, 관리 사업, 네 가지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도 다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6번 가봅니다. 6번 가보세요. 임대입니다. 임대. 임대주택을 말입니다. 옷을, 소유권을 팝니다. 팔아. 임대주택 판다. 매각한다. 다음 편이다. 매각한다. 판다는 편이죠. 옷이 민간입니다. 민간 임대 같은 경우는 이 표현이 뭐냐 하면요, 양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요, 이 임대 등 목적 사업자들이 임대 등 목적 사업자 아닌 자한테 판다 이겁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쪽은 임대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파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야.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쪽은요, 공공은요,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들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매각한 것을 말하는데, 그 표현 보시면요, 이쪽은 분양진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에서는 양도란 변수고요, 공공은 분양 전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아닌 자한테 매각한 것을 일체를 가지고 양도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공공은요, 공공사업자가 공공사업자 아닌 자한테 파는 것을 일체, 분양 전환,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양도와 분양 전환 갈립니다. 민간은 양도, 공공은 분양 전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표현 또 기억하십시오. 공공목적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파는 것이다, 분양 전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라든지 제3자한테 팔 때다, 분양 전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7번입니다. 7번 보시면요, 공공주택을 활용할 때도 보시면, 특히 임대 목적입니다. 임대 목적일 때 보시면, 이것도 공공준택, 공공준주택들이 임대 사업으로 활용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는 전부 다 포함이 다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형태, 그 다음에 기숙사 형태, 그 다음에 노인복지 주택 형태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오피스텔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보시면, 전용, 면적은요, 다 85 이하, 어떤 상한선 제한받습니다. 받아요. 또 있습니다. 하한선도입니다. 상한선도 제한받지만요, 하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기본법입니다. 주거기본법에서 나와 있는 바대로, 최저주거기준에 나와 있는, 바로 1인 가구의 최소 면적 이상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기준 보시면, 14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그 기준이 있다. 요 기준 이상은 되게 하면서 상한선이 85 이하이다. 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때 보시면 다중과 교사, 노인복지, 요것은 말입니다. 이 독립주거 형태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시사 형태가 돼요. 하지만요, 오피스텔, 이것만 보시면 입식 부엌 기능, 또, 목욕실, 또 화장실 등에 바로 독립주거 형태, 이것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도 같이 통틀어서 다 보십시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사항들은 보실 것이 없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세요. 한 장을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공공주택에 대해서 각종 어떤 분양 임대사업하는 요 사업자가 누구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죠. 해서 보시면, 잘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일단 국지토지, 국지토지가 다 여기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첫 번째 포함되고요. 두 번째 요들입니다. 요들이 출자합니다. 출자예요. 요들이 출자합니다. 출자. 출자하는데 50% 초과 출자해서 만든 법인들. 법인들이란 표현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 100% 다 전부 다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사. 부동산 투자사가 그냥 일반적 주택사업자가 될 때, 이런 보시면 50%인데요. 그런데 공공사업자가 될 때는 100% 다 출자받은 부동산 투자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투자사. 그 다음에 보시면 또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있어. 그래서 그리고 농철철, 공제주라고 하는 6개기관이 있습니다. 공제주. 여기서 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농어촌 공사, 철도시설, 철도관리, 철도시설공사, 철도공사. 그다음에 거기 공공, 그 뭡니까? 저기죠. 공이 보시면 거 있죠. 공무원 그 연금단 있습니다. 제주도. 그 다음에 주택, 토지, 부동산 등이 여기 딱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만, 뭐, 얼마 파가시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2번 사항입니다. 자, 공공주택지구입니다.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죠. 요겁니다. 지구가 이제 나온 데 있었죠.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지구를 정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임대, 분양 등을 짓게 하는 또 특혜를 주기도 합니다. 요 장소는 말입니다. 요 장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한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랍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안이죠. 실제 보시면요,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지안에서 많이 구역진이 또 되기도 한다랍니다. 그러면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정할 수가 있다. 이런 말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살짝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보시면, 서울시에서 전에 MB정부 때 약 10군데 정도 후보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기 하남 미사하고 강남 쪽에만 딱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때 보시면 이쪽 지역을 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그걸요 상장수 해제해서 결정한다 이런 거냐. 그런데 요 장소는요 해제한다 해도 종전 벨트로 환원된다는 사람이 없어. 없다 보니까요 이 그림자가 풀렸으니까 종전에 억제받던 많은 개발 수요가 올려갑니다. 그래서 요 장소는 시장 환원을 위해 해제되는 곳이 좀 많이 나옵니다. 포기한다 많이 나와요. 이때 이 투기가 많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요. 막기 위해서 해당 해제되어진 게 면적입니다. 면적이 물경 330만 정도 100만 평 이상이 되어지면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해당 그 장소를 특별 관리 지역 이렇게 결정해서 시안해서 투기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소도 국토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장소를 정할 때 보시면 지금입니다. 지금 정할 때 주거지역이란 장소 안에서 요 안에서요 좀 작게 해서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규모의 장소를 어떻게 결정할 때입니다. 할 때 이때는 보시면 이 절차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심의입니다. 심의가 정말 어려워요. 요 심의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말도 밑에 보입니다. 그래서 요 편에서는요 특별관리지역편에서는 1번 지정편 보시고요 그 위에는요 3번 상에 시도시군에서 특별지원센터를 하실 수 있다 이거 3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보시면 제 5번 상입니다. 5번 상에 주거지역 안에서 10만 이하의 또 주거를 정할 때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5번만 딱 보십시오. 1번 3번 5번만 보십시오. 잠깐 볼 필요 없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1, 2, 3번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요런 장소를 결정을 딱 했죠. 결정을 딱 했으면요. 그 다음에, 누가 하려냐라고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를 또 정합니다. 시행자를 결정해요. 자, 근데 이때 보시면, 공공사업자 중에서 국토장관이 시행권을 지정을 또 해줍니다. 그러면 요들이 이제 뭐 하냐 하면요 정해진 지구죠. 지구 개발입니다. 요 안에서의 각종 어떤 요 지구의 개발 계획을 또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개발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해요. 그 내용이 또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그런데 지구 계획을 세우는데요 요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런데 보시면 요 지구 지정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편에서 3번을 딱 보세요. 3번 딱 봅니다. 요 같은 경우도요 수립을 해서 다시 이것을 성인 신청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공공사업자 수립해서 국장한테 성인 신청합니다. 해요. 하는데요. 이 지구가 지정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1년입니다. 1년. 1년이 되어도 성인 신청을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앞서 봤던 공공지원 특정지구죠. 요 장소 같은 경우는요 2년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1년입니다. 공공은 1년, 민간은 2년 차이 납니다. 1년인데 1년에 신청을 못합니다. 못하면요 해제가 아닙니다. 해제가 아니고요 다른 사업자를 정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사업자를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지구 지정했지만 그때부터 1년 되어도 신뢰가 되어진 자들이 지구 계획 수립을 신청을 못하고 있다 할 때는 신뢰를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첫 번째 나옵니다. 요 첫 번째 보시고요. 다시 그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세요. 2번 상 보시면 2번 상입니다. 신뢰 변경 나오죠. 승인했으면 이때부터 착수 2년입니다.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가 있습니다. 착수를 못한다 할 때 또 시행자 변경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착수했습니다. 착수했다 해도요 정해진 사업 기한 안에 사업을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확인이 딱 되었습니다. 또 시행자를 또 바꿉니다. 그래서 세 번 나옵니다. 지구 지정 한 날부터 1년 안에 시행자들이 계획 수립 승인 신청을 못한다. 시행자 바꿀 수 있다. 첫 번째. 승인 받았다. 착수인데도 못한다. 시행자 바꿀 수 있다. 착수했다. 기한 내에 완성 못한다. 하고 인증되어지면 또 시행자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계획의 수립 승인 신청 지연 1년. 그 다음에 착수 2년. 또 완료 못할 것 같다. 세 번째 해서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틀이 딱 나옵니다. 세 번 나옵니다. 이거 다 봐주세요. 그래서 3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1, 3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1번입니다.
자, 위에 있는 요거 뭐냐? 지구계획이 뭐냐? 요 지구계획이죠. 지구계획. 이것은요, 정해진 요 지구에 대해서 토지를 조성하는 기만 조성한 게. 그래서 꾸미는 게 있죠. 어떻게 말해 각종 도로는 놓고 학교 부지, 또 아파트 부지 이렇게 당선 뭐 각종 도로라든지 뭐 전기선 가스는 다 넣어줍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다시 건축물이 올라갑니다. 요 건물 지을 때 다시 주택 건설입니다. 주택을 지을 때 다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받습니다. 요 승인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승인 또 있다. 지구 조성하는 요 계획의 승인뿐 아니고 건축물 지을 때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따로 작성해서 승인 받더라. 란 말이 3번에 큰 3번에 1번에 있죠.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 계획 승인 받는다. 그 3번에 1번 나와 있습니다. 이쪽은 지구 대지 꾸미는 계획이고 다시 다음에 주택 건설할 때 다시 또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한테 받게 되어져 있다. 이것도 같이 보십시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렇게 건설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자 이 기준주택이죠. 기준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합니다. 기준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해서요. 요 주택을 매입해서 또는요. 임차 전세 방식으로 임차해서 임대사업을 함대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매입할 수 있는 주택과 임차주택이 또 틀립니다. 틀려. 이것도 보십니다. 매입이나 임차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1번 필요 없습니다. 2번 보세요. 2번. 제일 밑에 있네요. 관로 2번하고 다음 페이지에 관로 5번 상만 아십니다. 2번 상입니다. 자,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임대사업 하는데 매입 가능한 주택이 또 있습니다. 뭐냐 봅니다. 그래서 협의에 단독주택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주택도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이것도 매입을 할 수가 있고요. 공동주택 세대 몇 개를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178페이지의 첫 번째 박스에 딱 나와있죠.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단독이나 다중이나 다가구를 매입을 할 때에는요, 요 건물 통째로 매입합니다. 통째로 단독체를 매입을 합니다. 통째로 매입해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을 통째로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요, 건물 통째로 다 매입을 하니까 요 집안에 임차인이 뭐 A, B가 사신다. 이쪽은 A, B, C, D 막 사겠죠. A, B, C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임대입니다. 임대니까 요들 건물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공동주택을 매입합니다. 주택 단지 안에서 아파트가 쫙 있는데요. 요 안에서 몇 개 집만 딱 빼내서 임대합니다. 요것만 몇 개를 다 매입해요. 몇 개 매입합니다. 매입할 때 요걸 큰 평수를 매입하면 임차인들이 대가족이나 또는요, 그 집안에 몇 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집부터 반대가 참 심합니다. 심해. 그러니까요, 공동주택의 세대 몇 개를 매입할 때는요, 요들 세대 규모가 제한받습니다. 전부 다 85 이하짜리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세대 이렇게 몇 개를 매입을 할 때는 85 이하만 매입해서 임대로 쓸 수 있다. 그런데 단독과 다중 다가오는요, 건물 외행상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공동주택의 세대 몇 개 매입할 때는 작은 평수를 매입하라는 말입니다. 자, 또 5번입니다. 보세요. 5번에 기존 주택을 전세식으로 임차합니다. 임차를 때는요, 전용 85 이하짜리만 임차를 해가지고 이것을 전제라. 그래서 85 이하만 임차해서 이걸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우도 보시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다는 다 전입니다. 다 자녀 가구다.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애들이 3명 이상입니다. 3명 이상입니다. 애들이 또 있습니다. 5인 이상 가정이 큰 어떤 대가정 또 임대를 할 수 있어요. 요들을 위해서는요, 85초가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딱 보입니다. 원래 85 이하인데, 다 자녀 가구를 위해서, 또는요, 5인 이상 가정을 위해서는요, 큰 평수를 매입해서 임대할 수가 있다. 큰 평수를 임차해서 전세에 놓을 수가 있다. 이 말도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번과 5번만, 2번, 5번만 보시고, 딴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딱 보십시오. 딱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갑니다. 이렇게 공주택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합니다. 안 돼. 조건이 딱 나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조건입니다. 임대 조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자, 공공분양 임대입니다. 공공분양 임대 있는데요. 둘 다입니다. 이러한 공공주택에 대해서요. 이쪽은 뭡니까? 이쪽은 입주자입니다. 입주자 모집.
이쪽은 임차인 모집입니다. 임차인. 이쪽 부장은 입주자. 그 다음에요, 저게 임대 주택은요, 임차인을 모집합니다. 모집할 때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결정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의 입주자, 임대 임차인들 전부 다 법에 있는 그 요건을 갖춘 분들만 입주할 수 있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 한다랍니다. 예. 그 말이 첫 번째, 왼쪽에 보시면 1번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만 아시고 딴 건 필요 없습니다. 중복입주 제한을 한다 등이 있습니다. 오른편부터. 자, 그래서 이 입주자나 임차인 모집은 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 볼 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 공공임대에서 받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결정.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항상 이 속에 보시면 임대보증금과 이 경우도 월임대료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료입니다. 할 때 공공임대에서는요, 최초입니다. 최초의 임대료입니다. 이것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해서 고시하는 표준 요 임대료, 이것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발표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 이것을 넘을 수 없다. 요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 표준 임대료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어떤 경우냐 해서 쭉 나옵니다. 다만 딱 보이죠. 다만 보시면 85를 초과하는 임대 주택일 때는요, 표준 임대료 안 따릅니다. 그것이 다만 다음 첫째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납 임대입니다. 분납 임대 주택도 요것은 분납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납 임대는 또 따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좋습니다. 장기 전세. 전세금이니까 전세금은 또 따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그 밑에 보시면요. 4번. 보시면 매입인대입니다. 민간 매입인대. 자, 이게 공매입인대. 그래서 기존주택 매입인대. 이것도 따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거 딱 보시면요, 뭐 연구 임대다 할 때 보시면 평수가 18평이다라면 뭐 임대 보증금 뭐 2천만 원에 월세 뭐 70만 원 있다 합니다. 그러면 25평이다 할 때는 뭐 3천만 원에 월세 뭐 15만 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발표합니다. 이건데 85 초과하는 것은요, 그거 상봐서 임대 공인사업자가 정한다. 이거 말합니다. 정합니다. 분납이죠. 분납은 보시면 임대 보증금이 없습니다. 없이 분납금이죠. 분납금하고 월 임대료 이걸 합쳐서 취소합니다. 예. 하기 때문에 분납 임대만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납 임대 주택만을 위한 표준 임대료를 따로 고시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다랍니다. 그래서 보통의 표준 임대료 이것이 아니고요, 분납 임대만의 분납금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요 월세 형태의 표준 임대료 따로 정해서 발표 고시합니다. 그러면 그 고시한 내용에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3번 장기 전세는 전세금 방식이죠. 전세금. 요건요 보시면 이 최초 모집할 때에 보시면 이때는요 주변에서 받는 두세 개 단지의 일반 그 아파트의 전세금, 요 전세금의 80% 내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따로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이것은요, 아주 제일 어려운 모델이죠. 정말 제일 어려운 모델.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임대합니다. 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운 모델을 위해서니까, 이 경우는요, 주변에서 받는 임대료의 감정평가 금액의 50% 내에서 최초 결정한다. 이렇게 따로 결정합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보시면 1번, 3번,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2번 보시면 자, 공공임대는요, 임대는 보시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입니다. 요것들 말입니다. 요것들 임차인이 동의하면 요것들 상호전환 할 수가 있다. 이 말을 딱 보입니다. 이 말은요, 보통은 임대보증금을 좀 더 올리고 월세를 낮춥니다. 낮춰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할 수 있더랍니다. 그래서 임대 보증만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올리고 월세를 낮춥니다. 부채도 낮춰요. 근데요, 요 상호주 할 때도 어떤 상한선, 어떤 범위가 제한받습니다. 제한받아요. 보통은 임대 보증금을 많이 올립니다. 올려. 월세를 낮춥니다. 낮춥니다. 그래도요, 올릴 때 이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어. 그래서 요 단지 전체, 임대단 전체 건설할 때, 건설할 때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건설 용가, 뭐 땅 구입 비용 포함해서 건설 용가 있어요. 용가 있어요. 여기서 요 임대단 건설할 때 기금에서 돈을 빌립니다. 빌려온다. 여기서 돈을 일부 빌려서 공사를 막 하여 합니다. 할 때 대지값, 땅값 포함해서 건축 비용 포함해서 1,000억이 이렇게 투입이 딱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기금 빌려온 금액이 만약에 600억을 빌려왔습니다. 빌려왔다. 그럼 요 차이가 요 차이죠. 요 차이기 보시면 400억 넘 400억. 임대 보증금을 올린 것을 합산한 것이 400억을 넘을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요 채무 비율을 100% 넘지 않게 하라는 통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 증액한 금액 합한 것이 요 단지 땅 구입 비용 포함해서 각종 건축 비용 다 포함한 요 건설 원가에서 기간 빌려온 금액을 뺀 그 차익분을 합산 보증금이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채무 비율을 100% 넘지 않게 하라. 그건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버입니다. 어버 보세요. 어버입니다. 최초입니다. 최초. 최초로 정할 때만 표준금 제한받습니다. 받아요. 최초만. 최초인데요. 요 이후입니다. 요 이후에 정액입니다. 정액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 비율 제한받습니다. 최초는 이렇게 딱 결정한 것 같아요. 정액 비율은 연 5% 내에서 정액 비율 제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밑에 보시면 5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6번 보시면 증액 등 중에 증액 중에서요. 이거 보시면 임대 보증금도 올릴 수 있고요. 월세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입니다. 보증금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는요. 1년 안에 3회까지 분할 납부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6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4번은 뭐냐? 공공임대는요, 임대 조건을 임차인 상황을 봐서 차등을 줘서 따로, 보통은 뭐, 1,000만 원에 월세 18만 원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보증 안 받고 그냥 월세 1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 거기에 6번, 밑에 4번에 나와있죠. 해서 보십시오.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제일 밑에 6번 보세요. 공공임대요.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임차인 뽑으면, 임차인을 딱 뽑으면요, 공공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 처리합니다. 계약 처리. 요 계약은 똑같이, 요것도 똑같이 3개월 안에 똑같이 이것도요, 신고를 시군에 합니다. 시군구청에 역시 공공임대도 계약 체결 3개월 안에 신고를 같이 하게 돼 있다. 이것도 같이 체결했어요. 그래서 3개월, 이 말은 그냥 안 나와 있지만, 조정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3개월 전에 신고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 밑에 있습니다. 공공임대도 신고합니다. 이것도 국장이 아니고 시군구한테 신고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시군구청에 신고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6번 상도 보십시오. 해서 다음 페이지 가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2번 상입니다. 2번 상 볼게요. 이번에 딴 건 풀렸고요. 이번에 3번 상 봅니다. 3번 상. 자, 공공임대는 상당히 길죠. 그래서 어떤 것은 뭐 최대 50년 있죠. 50년도 있고요. 또 30년, 또 20년, 또 10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도요. 경우도요. 한번 계약했다. 끝이 아닙니다. 계속 갱신을요. 계속 갱신합니다. 계속 쭉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계속 갱신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요 계약기입니다. 계약기한. 임대차 업무기한. 요건요. 임대 업무기한. 요건 계약기입니다. 계약기한. 그래서 임대 업무기한도 있고, 임대차 계약기한 있어요. 이 계약기한인데, 요 계약기한 요것은요. 요것은 공공사업자는 계약기한을 2년 이하로 얘기를 하지 못한다랍니다. 하지만요. 이 보세요. 5년입니다. 5년. 5년이 뭐냐. 대부분 다 분양 전환하는 주택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보시면 2년 계약 한 번, 또 2년 계약 또 한 번, 끝에는 1년밖에 안 됩니다. 역시 마지막 계약 때 그때 당시에 분양 전환할 예정일 때에는요, 이때는 공공사업자도 계약기한을 2년 이하로 할 수가 있다란 말이 그 박스 문제 3번에 보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딱 보시고요. 자, 계속 계약은 갱신합니다. 할 때 보시면요, 요 갱신을 쭉 해갈 때 보시면 역시 공공사업자 측에서 임차인과의 계약 갱신을 여기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기는 안 채워도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쫙 나옵니다. 쫙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봅니다. 그 집 부정입니다. 항상 나오죠. 2번입니다. 야, 공금대 임차인들이 자산이 많으면 입주를 못합니다. 자, 자산 다 봅니다. 봅니다. 1번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임대단지 쪽에 중복 이중입 중에 예, 자, 중복 입점이 안 됩니다. 이것도 다 해제사에 포함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보세요. 임차권은요, 양도 안 됩니다. 양도 안 돼요. 그래서 합법적인 사유에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 전대했다. 이것이 확인되어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랍니다. 불법 양도인데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입니다. 6번 보세요. 6번. 임대업 기간 5년 10년 죠 5년 10년 요 같은 경우는요 요 기간 끝나면 이 분양전환 하세요. 분양전환 신청하라라고 분양전환에 대해 신청을 하라고 통지해줘요. 통지 이 통지를 딱 해주면요 이때부터 6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환 분양전환 신청하라고 통지해서 할 기간인데 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는다. 6개월 돼도 신청 안 한다. 합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하고 제3자 분양 할 수 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상 보면 공공사업자 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그리고도 3개월 돼도 입주를 하지 않는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것도 나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과 9번을 잘 보세요. 8번 보면 8번 보시면요. 월 임대료입니다. 월 임대료. 요것을 말입니다. 요것을. 역시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에 해지할 수가 있다 보입니다. 그런데요. 9번 보세요. 9번. 분납금입니다. 분납금은요. 3개월 이상 그냥 연체하면 해지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3개월 연속제가 붙지만 분납금은요. 그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분납금은 3개월 연체. 월 임대료 3개월 연속 연체 요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도 보시고요. 그다음 10번상입니다. 10번상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임차인분께서 주택이 생겼다라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요 경우도 집이 생겨도 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4개 나옵니다. 4개. 나와요. 민간은 3개 되면 4개 나옵니다. 4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10번 그 법문서에 있습니다. 보세요. 85초과하는 큰 평수는요, 임차인이 집이 있든 없든 묻지를 안 합니다. 큰 평수는 임차인 집이 있어도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나다가 나오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로 집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유 발생 6개월 내에 집을 처분해버리면 된다. 이런 것도 아까 봐봐 같이 나옵니다. 나와요. 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혼인 때문에, 혼인 하는데, 혼인으로 딸려오신 분입니다. 배우자. 이 배우자 분의 식구입니다. 식구. 가해지에 집이 있다. 랍니다. 그러면 이 사유 발생, 역시 14년에 세대 분리를 하면 된다. 라는 말도 나옵니다. 나와요. 자, 또, 선착순으로 임차인 모집할 때는 임차인 집이 있어도 된다. 라는 부분이 그게 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공시원 임대가 똑같은 내용인데, 85초간 빼고 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나온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밑입니다. 제일 밑에. 임차인께서 주택을 퇴거입니다. 퇴거했다. 확인 딱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입니다. 퇴거 해지입니다. 해지. 이것도 딱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임대에서 공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중간에 계약 해지, 갱신 거절 하는 이유가 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었죠. 그래서 보십니다. 자, 또, 오른편 절입니다. 오른편 절. 예.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 보시면 임차인도 중간에 임대사업자 등과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자 거주 환경이 아주 안 좋을 때 해지합니다. 해지. 그런데 요 환경 불량 판단은요 임차인 판단 못합니다. 시군구청이 확인하고 인정할 정도의 불량입니다. 불량. 그래서 시군구에서 인정할 정도로 불량 환경이면 계약 해지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시군구청에서 판단합니다. 판단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시군구청에서 하자 보수 등을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했어요. 그런데 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임차인 해제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4번입니다. 자 임대사업자인 공공사업자 측의 책임 요 책임 때문에 임차인이 3개월 정도 입주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 계약을 해제하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딱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도 딱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4번 상이 좀 양이 좀 많고 스밍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요 15일 날 스밍하고요. 하고요. 그 한 장 뒤입니다. 한 장 뒤에. 한 장 뒤에 딱 가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임대 어무기간 참 중요합니다. 임대 어무기간 딱 보이죠? 영국 50년, 국민 30년, 행복 30년, 장기전세 20년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임대 조건 신고할 때 계약기간을 10년 이상하면 다 10년입니다. 아닙니다. 5년. 그래서 영국 50년, 국민 30년, 행복 30년, 장기전세 20년. 그 외에는 임대 조건 신고할 때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신고하면 10년, 아니면 다 5년. 요 반드시 딱 외워주시고요. 요 기간 안에, 앞에 지에 보시면 바로, 임차인한테 전대 양도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또 그 바로 이어서 보시면, 예, 공사업자한테도 매각 제한이 딱 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15일 날, 우리가 오전, 오후까지 쭉 이어서, 건축부까지 쭉 나갈 테니까, 다음 주는 좀 길게 15일 날 건축부까지 쭉 나갑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